축하합니다.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그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경영혁 신부문 주식회사 우성제약. 건강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우성제약. 안녕하세요.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경영혁 신부문을 수상하게 된 우성제약 대표이사 조정래입니다. 금번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경영혁신부문에 수상하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성제약은 첨단 바이오 제약, 전문 지식 및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아스토 아미노펜 주사제를 개발하여 수술 환자의 통증 및 발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하여 2019년 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소 바이오 벤처기업 우성제약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소 바이오 벤처기업 우성제약 기술로 세계로 우성제약. 야!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기술개발부문 주식회사 JT.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 조이너스 테크놀로지.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JT 기술연구소장 김태우입니다. 우선 2020년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기술 분야에서 저희 회사가 수상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 6월 창업 이래로 광통신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지속해 왔고 주로 광통신 부품, 모듈, 시스템 등 광통신 관련 토탈 솔루션을 갖춘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삼성전자 KT, SKT에 광통신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NEC, 스미토모 등 유수 기업과 협력 관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G 관련 부품은 물론 의료기기, 스마트 건설, ICT 분야 등 신규 사업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희 회사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의 기술 JT 세상을 연결하겠습니다.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식회사 PNE 시스템즈. 스마트 그린 에너지 솔루션 PNE 시스템즈. 안녕하세요.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창업 및 벤처 부문을 수상하게 된 주식회사 PNE 시스템즈 대표이사 정도양입니다.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 PNE 시스템즈는 사람과 환경을 위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벤처 기업으로 전기자동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충전 인프라 시스템 및 전장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PNE 시스템 함께 가요.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출진흥부문 파이 주식회사. 야, 우리 수출진흥부문 대상 받았대. 야. 안녕하세요. 수원시 중소기업인 수출진흥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재석입니다. 먼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KBT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기업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피부 분석기와 모발 탈모 분석 시스템 그리고 첨단 미용기기로 K뷰티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들 파이를 키워야지 하시는데 성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파이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티 산업은 과학이다. KBT를 선도하는 파이!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일자리 창출 부문 주식회사 파크 시스템스 계측 기술의 혁신 원자원 미경 파크. 안녕하세요. 파크 시스템스 대표이사 박상일입니다. 저희 회사가 2020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파크 시스템스는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현미경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1997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지난 30년간 원자현미경 시장에서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이루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원자현미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본사 직원 수가 193명이고 매출액이 한 30% 성장하였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회사는 꿋꿋하게 성장해 나가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서 국가 산업발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로벌 기업 파크! 글로벌 인재 파크!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무사화학 부문 주식회사 세크. 최고를 추구하고 정도와 신뢰를 지키는 세크 노사업으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노사화학 부문에 선정된 세크 대표이사 김종현입니다. 세크는 지난 30년 동안 노사화합의 힘을 바탕으로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기 등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들을 개발해서 휴대폰, 자동차 등 고정밀 부품의 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빔 발생 장치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었습니다. 세크 임직원들은 100년 생존 기업을 목표로 지속 성장하여 수원시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기업 세크 우리가 만든다. 염태영 수원시장님,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내세요. 2020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종합 대상 주식회사 양택.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다니는 소개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핵심 부품 기술 양택. 안녕하십니까. 금번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영광을 누린 주식회사 이랑택 대표이사 이재봉입니다. 정수기에 필터가 있듯이 전파 주파수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하나의 통신사업자는 통과시키고 타 사업자는 억제하고 걸러주는 RF 부품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지나가면 통신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선도하는 시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파수 간섭 제거 혁신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통신 부품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3년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원시 중소기업인 종합대상은 이랑택이 글로벌 통신 부품 회사로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가 키운 글로벌 통신 부품 전문회사 이랑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내려온다. 대상 내려온다. 기술 내려온다. 기술 내려온다. 혁신 내려온다. 혁신 내려온다. 대상 내려온다. 대상 내려온다. 기술 내려온다. 기술 내려온다. 혁신 내려온다. 혁신 내려온다. 5G 필터면 이렇대. 축하합니다. 수원시가 여러분의 큰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